재호야, 아 뭐해? 나와서 과일이라도 먹지. 일이 많아요. 근데 사회는 어떻게 됐어? 언제 서울 올라온대? 집에 와 있어요. 그래? 그럼 출근은 내일부터 하는 거냐? 내일부터 해야죠. 그런데 어머니, 사회식 결근했다고 너무 체근하지 마세요. 자기도 어머니한테 죄송한 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기 지난번에 누나랑 같이 가서 산 양수리 별장 있지. 거기 가서 우리 식구들 같이 좀 쉬었다 오자. 주말에 사야 씨랑 원주 가야 되는데요. 아, 거긴 왜? 말씀드렸잖아요. 사야 씨가 고향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요. 저도 궁금하고요. 거기 가지 마. 그래, 그럼 저기 사야도 같이 별장에 가면 어때? 같이요? 사야 씨한테 물어볼게요. 좋다고 하면 같이 가죠. 그래, 그럼 그러자. 아 참, 근데 사야겐 왜 집을 나갔던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뭔데? 사야 씨 개인 사정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알았다. 네, 아저씨. 회사요? 사장님 화 많이 나셨을 텐데 어떡해요?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근해요. 별 면목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출근해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상 근무해요. 어쨌든 내일 일찍 가서 사장님께 용서는 빌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사정으로 연락 못하고 결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꼭 출근해요. 알았죠? 네, 그럴게요. 아저씨 속 썩여서 미안해요. 내일 봐요. 왜 내려오지? 왜 방에만 있어? 좀 그래서요. 전하고 달라진 거 하나 없어. 마음 편하게 먹어. 내일 회사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아저씨가 정상 근무하라 그러는데. 내 생각엔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시간 갖고 다른 직장 알아보자, 응? 그만둬도 사장님 찾아뵙고 용서는 빌어야죠. 그래. 마음 모질게 먹고 그쪽 집 식구들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정리요? 저 그렇게 못해요.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사장님,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엔 날 진짜 못마땅해 하셨지만요. 지금은 그래도 아저씨랑 저 결혼시킬 생각까지 하고 계세요. 옛날에 할머니랑 지금 사장님이랑은 생각도 상황도 많이 달라요. 다르지 않아.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무조건 반대만 해요? 다른 엄마들 같았으면 이럴 때. 이 다음에 다 얘기해줄게. 뭘 이 다음에 얘기해요. 할 얘기 있으면 지금 해요, 지금. 사연, 너. 엄마, 여기 있었네? 왜? 그냥 누나 온 거 좋아서 놀러 왔지. 아, 그래. 둘이 놀아라. 아, 참, 엄마. 나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거 5만 원만 줘요. 뭘 궁리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 이제 고3이니까. 에이, 지금 고3이니까 지금 놀아야지. 누나, 엄마랑 싸웠어? 누나가 쌈패니? 누나 인상 쓰고 있길래. 왜 그렇게 봐? 볼수록 미남이야? 그래. 자, 받아. 누나가 주는 거야? 그래.
여행 다녀와서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정말 정말 받아도 되는 거야 진짜? 고마워 누나.